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요, 저번 영상에서 유치원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랑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서류들을 이제 준비했으면 면접을 보고 취직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 취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잡을 찾아야 되잖아요. 인디드라는 곳에 데이케어 교사를 검색해 보시면 많은 데이케어에서 교사를 구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시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한참 겨울, 11월 말에 찾기 시작했었고요. 그때는 좀 있었어요. 제법 구하는 곳이 있었고, 지금도 알람 설정을 해놓고 메일을 받고 있는데, 알람 설정을 받고 있는데, 겨울보다는 좀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제가 느낀 거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겨울에 이제 교사들이 휴가도 쓰고, 뭐, 공백기가 생기면서 교사를 더 구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디드를 통해 거기서 레주메를 바로 냈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이 구글에 가까운 데이케어 검색하셔서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메일을 확인한 후 이메일로 직접 뭐 혹시 교사 구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력서를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캐나다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이나 뭐 저처럼 이제 캐나다 와서 자격증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캐나다 경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바로 풀타임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든 간에 경력이 없으면 바로 풀타임을 할수 없고, 서플라이 티처라고 보조교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보조교사로 먼저 경력을 쌓은 후, 그 다음에 거기서 풀타임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내가 지원을 해서 풀타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1월 23일에 이력서를 넣었고요. 11월 24일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총세 군데를 넣었고요. 한 군데서는 이미 사람을 구했고,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했고, 나머지 A와 B 데이케어에서는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A 데이케어는 오리엔테이션을 그 주에 바로 하자고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평일에 따로 만나서 할순 없고, 아이들이 없는 주말, 토요일에 만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자고 했었고, B 데이케어는 일단 줌으로, 화상으로 면접을 먼저 보자고 했었었어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A 데이케어와 B 데이케어가 되게 달랐어요. A 데이케어는 부원장님이 네 군데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그네 군데 데이케어 중에서 한 곳에 원장님이시지만 나머지 세 곳도 자기 거였고, 그리고 B 데이케어는 좀 작은 곳이에요. 작아도 뭐 완전 0세부터 프리스쿨까지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데이케어 큰 경우는 반에 선생님들이 세 분, 네분 이렇게 계시거든요. 아이들 숫자도 많고. 근데 여기 B 데이케어는 각 반에 선생님이 한 명씩 딱 이렇게 정원만 있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지도 않고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A 데이케어에 오리엔테이션을 보러 갔는데요. 그때 그 원장님 분께서 직접 하셨고, 저와 다른 한 분도 계셨었어요. 그렇게 9시 반부터 10시 반 정도까지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뭐, 페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뭐, 아이들이랑 상호작용할 때는 어떤지,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었고, 그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B 데이케어는 줌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이력서에 한국에서 일했던 경력이 2년 있어서 그걸 넣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뭐, 또 다른 질문은, 아이들이랑 하는 활동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하고 재밌어 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미술 활동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었고요. 뭐, 몸으로 하는 활동도 좋아하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고, 뭐, 면접을 그렇게 했고요. 거기서 이제 수요일에 와서 한번 원을 둘러보면 어떻겠냐라고 물어서, 수요일에 가서 둘러보았고요. 저는 A 데이케어랑 B 데이케어 둘다 마음에 들어서 두 군데 다 나가기로 했었어요. A 데이케어에서 먼저 나가서 며칠 일을 했었고요. B 데이케어도 가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B 데이케어를 가야 되나? A 데이케어를 가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서플라이 티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서플라이 티처는 여러 군데 이렇게 놓고 일을 하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A랑 B를 둘다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B 데이케어에서는 월요일이랑 금요일에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이랑 금요일에 고정적으로 나와주길 원했었어요. A 데이케어에는 가지 않기로 하고, B 데이케어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월급 이렇게 꼭 나갔고요. 5일 내내 나간 적도 있었고, 일주일에 세 번, 네번뭐 이렇게 나갔던 적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 보러 갔을 때 포트폴리오를 따로 준비해 갔어요. 두곳다 그냥 제가 영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오라고 해주셨는데, 처음 여기에서 취직을 하고 이렇게 이력서를 내보는 거라서, 제가 느낀 걸 그냥 얘기해 보자면, 저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챙겨갔거든요. 한 3장, 4장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미술 활동했던 거, 아이들이랑 숲 체험 갔던 거, 아이들이랑 몸으로 놀이 했던 거, 그런 것들, 이제 사진을 예전에 다 남겨뒀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다 사진을 놔두고 그 밑에 설명, 뭐 아이들이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이런 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 아이들이 반응이 이랬고 뭐 이런 점이 좋았다, 뭐 그런 거를 적었었고요. 그리고 앞 페이지에는 나의 아동관과 나의 교사관을 적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아동관이란 이러이러한 것이고, 내가 교사로서 생각하는 나의 교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걸쭉첫 페이지에 이렇게 다 채워넣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포트폴리오 받으시고 두쪽 다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런 거를 준비해 왔냐고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아이들이랑 미술 활동한 사진도 보면서 되게 창의적이다, 뭐 한국은 이런 식으로도 하구나 하면서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비데이 케어에서 준 면접을 할때 그때 되게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사람이 만나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에 대해서 처음 보는 상황이고, 잘 저의 느낌을 잘못 전달할 것 같아서 되게 더 많이 웃으려고 했고요. 제가 영어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어서 거기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최대한 천천히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직접 원을 방문했을 때는 저는 최대한 신경 쓰려고 하는 티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되게 단정하게 정장 이렇게 차려입고 갔고, 필기할 거 챙겨와가지고 거기서 꼼꼼히 말하는 거다 필기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고. 그래서 풀타임 교사를 뽑는 게 아니라서 서플라이 티처를 뽑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심도 깊은 그런 질문은 받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인디드에서 데이케어 교사를 구하는 리스트를 보고 연락을 하고, 그 후에 면접을 잡고 직접 가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원도 둘러보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되게 포트폴리오도 준비하고 열심히 하려는 노력도 보이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웃으려고 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가지고 관심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풀타임 교사를 구한다면 조금 더 심도 깊은 질문도 하고 뭐 다양하게 물어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처음 이제 여기 와서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이제 서플라이 티처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처음에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궁금했어요. 막어뭘 준비해 가야 되지? 서플라이 티처가 뭘 하는 거지? 근데 나한테 뭘 어떤 걸 시킬까?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서플라이 티처가 되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걸 또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안녕!